충남 천수만 간척지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벼 재배 단지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UAM 생산 시설과 첨단 농업 시설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벼 재배 단지 천수만 AB지구 간척지입니다. 태안 비주그 이론에 활주로와 통제센터, 연구동을 갖춘 무인 항공기 연구개발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센터도 2028년까지 구축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와 현대차 그룹이 이 지역에 첨단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에 이런 AAM의 기체를 이제 상용화를 해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미래 항공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될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됩니다. 네덜란드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은 물론 첨단 농업 시설과 데이터 기반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현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건립해 차세대 신약과 그린 바이오 분야 기술 개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소 기반,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또 한 번 서산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 조성된 천수만 간척지가 이제는 미래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